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IRA 세부 지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고 갈 텐데요. 이번에 공개가 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은 이번 4월 18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크게 배터리 부품 규정과 또 광물 규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배터리 부품의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양극판과 응극판은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을 한 반면에 양극활 물질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양극판과 응극판은 반드시 북미 지역에서 제조가 되어야만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통상 양극활물질은 국내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양극판과 응극판 생산은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요 기업들은 기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핵심 광물에 대한 언급도 살펴볼 텐데요. 핵심 광물 재료는 미국 혹은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 재료를 수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협정을 맺은 한국에서 가공을 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미루어서 볼 때 우리 기업의 우호적인 규정이다 이런 입장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다만 제조사 관련 세칙이나 우려국, 우호국 리스트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된 바가 없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끔찍하다 혹은 법안의 목적을 잃어버렸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에 관련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현재 시간으로 지난달 31일에 이탈리아가 챗GPT 접속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우려에 대한 것 때문이었는데요.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청은 챗GPT의 개발사인 OpenAI가 사용자의 개인 데이터를 불법 수집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접속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OpenAI가 20일 내에 해결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4%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그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서방 국가 중에서 챗GPT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도 보호청은 챗GPT가 미성년자들이 부적절한 자료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연령 확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이탈리아의 이 같은 주장과 또 이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나날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챗GPT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사상 최대의 연간 이익 감소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68.7% 줄어든 건데요. 2011년에 전년비 마이너스 54%를 기록했을 때보다도 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연간 매출은 121조 원을 기록하면서 0.9% 증가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화웨이 측은 어려운 외부 환경으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그러나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제재 조치로 중국 반도체 산업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화웨이도 2019년부터 수출 블랙리스트 기업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14나노급 반도체 장비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렇듯이 화웨이는 미국의 이 제재 속에서 독자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될지 관련 뉴스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관련 소송에 대해서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소송은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다단계 사기를 벌였다는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의도적으로 도지코인 가격을 36,000% 이상 끌어올렸다가 폭락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머스크의 변호사들은 시가총액이 무려 100억 달러 육박하는 이 합법적인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지 발언이나 관련한 재미있는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지 룰스, 그러니까 최고가도 최저가도 없고 오직 도지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이 사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너무나 모호한 근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지코인 재단도 소송을 기각 요청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소송은 2,580억 달러, 한화로는 373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때문에 이번 소송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내용도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